부부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해 붓으로 4와 5 정도를 된 걸 쓰시고요. 붓은 먹을 묻히실 때는 먹을 깊숙이 끝에까지 다 묻히신 다음에 살살 먹을 빼셔야 돼요. 그리고 끝을 뾰족하게 하신 다음에 한번 흙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전에 붓은 언제나 90도로 세워주시는 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굵기를 만들 때 아주 수월해요.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쓰시면 내가 글씨를 쓸 때 얇게 쓰고 싶을 때 두껍게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조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습관은 90도로 쓰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을 그어볼게요. 선을 그을 때는 잘 보시면 뒤에서 시작해서 쭉 간 다음에 이렇게 올립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가 처음 선을 그을 때 여기부터 시작하지 않았고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 뒤로 붓을 올리면서 끝냈을 거예요. 이것을 바로 역입이라고 합니다. 이 뒤는 회봉. 역입이라고 하는 거는 획을 쓰려고 시작할 때 획이 진행될 반대 방향으로 먼저 붓을 거슬러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이거든요. 붓이 닿으면 뾰족하게 나타내는 부분이 감춰져요. 이렇게. 그리고 회복은 글씨를 마무리하면서 붓끝을 세우기 위해 되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붓끝도 그냥 떨어지는 붓이 이 끝이 보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붓이 다시 되돌아오면서 끝이 보이지 않게 해주죠. 누구나 다 기초가 필요하듯이 저희도 기초가 필요해요. 그건 바로 선긋기 연습인데요. 선을 그을 때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 갔다가 선을 긋죠. 이렇게 돌아오고 두 번째는 좀 더 얇게 그 세 번째는 가장 얇게 이렇게 최소 세 줄 정도로 굵기 연습을 해주세요. 선긋기가 모두 끝나셨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물결 무늬를 그릴 거예요. 그리셨죠? 처음에는 두께를 다 똑같이 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얇게 그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보시다시피 밑에만 두껍게 했어요. 네 번째는 위에만 두껍게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에는 위아래가 두꺼워졌어요. 그쵸? 이 중간에 먹이 없는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내가 붓이 얇으면 얇을수록 먹을 갖고 있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끝부분 갈수록 흐려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 앞부분이 두꺼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 먹을 제대로 다 빼거나 이러면 올챙이처럼 되지 않거든요. 먹이 많으면 먹이 많은데 천천히 가면 당연히 앞부분이 두껍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께가 달라요. 밑에만 두껍고
밑에만 두껍고 위에 두껍고 위에 아래 두껍고 이것을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힘을 줘야지 두께가 조정되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이 선긋기를 한답니다. 이거는 꼭 해보시는 게 캘리그라피를 시작하기 전에 꼭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두껍게 조정하고 얇게 나오는지 어떻게 두껍게 되는지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켈리의 변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길이의 변화 방법이에요. 켈리라고 적었죠? 길이의 변화죠. 보통 켈리가 아닌 보통 글씨랑 다른 이유가 그럴 똑같이 쓴다면 그냥 연필로 그냥 볼펜으로 쓰겠죠. 우리는 캘리그라피를 하잖아요. 변화 방법은 이렇게 모음의 길이나 자음의 길이 를 줘서 변화를 주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는 굵기의 변화예요. 똑같은 캘리를 쓸 경우, 아까는 길이의 변화를 준 거고요. 아까 캘리와 다르게 이번엔 통통해졌죠? 굵기를 달리해서 변화를 주는 방법이에요.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죠. 달리 말하면 켈리의 변화 방법이란 거는 내가 글씨를 쓸때 포인트 되는 글씨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캘리그라피를 쓸때이 글자만 이렇게 두툼해진다면 굵기가 달라진다면 이 눈에 확 뜨겠죠. 그렇기 때문에 켈리라는 말을 강조해서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굵기 변화를 주기도 하고요. 세 번째, 이번에는 크기로 켈자만 크기를 강조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한 글자만 더 크게. 아, 이 켈리에서 켈자만 강조됐구나. 게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네 번째는 각도의 변화예요. 반듯하게 쓰면 일직선을 쓰면 이 모양이 되겠죠. 각도의 변화를 줘볼까요? 보이시나요? 키역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늘을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켈리에서 리을도 마찬가지로 아까 반듯하게 내려왔던 옆으로 더 뻗어 내려갔어요. 이런 식으로 각도의 변화를 주죠. 번짐의 변화예요. 번짐.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물을 뿌렸죠? 앞에만 번지게 해서 글씨를 쓸 때, 강조할 때, 캘리그라피를 쓴다면, 이렇게. P의 끝부분과 켈자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번짐을 이용해서 변화를 주었어요. 이번 수업은 기역과 니은, 디귿, 리을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걸 왜 하냐면, 보고 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보고 쓰는 거는. 하지만 이걸 익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켈리를 쉽게 어떤 글씨를 쓰더라도, 어떻게 변화되는지 금방금방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나만의 글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기억은 언제나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기억이 나가죠. 정자체 쓰는 기억도 있고요. 우리가 아까 변화 방법에서 다섯 가지 이용하면
길이의 변화도 있겠죠. 그리고 굵기 변화도 있을 거예요. 각도의 변화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크기의 변화도 있겠죠. 모든 글씨는 이렇게 대여섯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쉽게 다섯 가지 정도 해보시면 모든 기억부터 희읗까지 다섯 가지 변화를 줘가면서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니은도 마찬가지겠죠. 니은. 그리고 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디귿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디귿은 이렇게 쓴다 치면 디귿, 얇은 디귿, 큰 디귿, 길이가 다른 디귿도 있을 거고요. 그쵸? 뭐 각도를 변한 디귿도 있겠죠. 우리 기본적인 리을을 써보도록 할게요. 리을. 그쵸? 얇게 써볼까요? 리을. 각져서 써볼게요. 리을. 이제 흩날리는 리을을 써볼게요. 리을. 흩날리는 리을. 그러면 흐드러지게 내려가는 리을을 써볼까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좋은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 글씨를 솔직히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리얼. 또 삼자를 닮은 리얼. 앞에만 강조한 뒤 리얼. 또 뭐가 있을까요? 리을. 여러분이 쓰는 리을은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보셨듯이 삼자를 썼어요. 아까는 이렇게 내려왔죠.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가도 돼요. 반대로. 전혀 다르죠. 이렇게도 써요. 글씨를 이렇게 변화를 주는데, 아이고, 변화를 주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글씨를 썼을 때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달을 썼는데 못 알아봐? 그건 달이 아니죠. 하지만 달을 썼는데 내가 리을을 흩날리게 썼는데도 알아본다? 그럼 그건 달인 것처럼. 볼게요. 지금 연습한 것처럼. 그러면 이게 달이 되겠죠. 달리나 내 소원 들어줘.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 잘 들으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제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